안녕하세요. 썬그루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SSL VPN 접속 테스트 세 번째 동영상인 SSL VPN 을 통한 원격지 VM웨어 VSphere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VPN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IP 확인을 해서 IP가 추가적으로 할당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쪽 원격지의 내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격지에 EXSI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vCenter 서버가 평가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속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속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VSpher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갖다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VSpher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설치된 VM의 VSphere 버전 5.5입니다. 5.5 그리고 VSphere 클라이언트 5.5를 설치해야지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저는 먼저 미리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준비하면 다음과 같은 마우스 화면이 나오고, 오케이. 를 누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 Next,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해서 Accept, 그다음에 위치 설치 위치 Next, Install을 누르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VM의 VSphere 버전은 6.0입니다. 그리고 5.5는 일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요. 과거의 버전이죠.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VM의 VSphere 고객사, 고객사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든가, 파트너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6.0으로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를 완료하면은 바탕 화면에 다음과 같이 VSphere 클라이언트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일단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vCenter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와 계정과 암호가 필요하죠. 암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에 대한 워닝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다음부터 이거 보기 싫으면은 체크박스 체크하고 무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을 완료했고요. 이게 관리자 계정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용자 계정입니다. 사용자 계정이고, 사용자 계정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할당해 줘서 특정 자원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보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가상 머신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소스 풀을 만들어서 그 리소스 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권한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리소스 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New Virtual Machine, 그리고 가상 머신 만들기 위한 방법은 Custom, 그 다음에 CentOS Test, 가상 머신 이름입니다. Next. 그 다음에 데이터
는 그냥 디스크로 보시면 돼요. 저장소. 또는 이제 스토리지 특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정을 갖다 지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그 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갖다 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같은 데이터 스토어에 가상 머신을 저장하도록 했다.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했다. 넥스트. 그다음에 가상 머신 버전은 5.5에서는 가상 머신 가장 높은 버전이 10입니다. 하지만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는 버전 8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지만 10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estOS는 리눅스 버전은 종류화 버전은 CentOS.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CPU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1에 2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2기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제가 한정을 갖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Next. 그 다음에 I/O 컨트롤 타입은 LSI 로직 패러럴. 그 다음에 가상 디스크 만들고 용량은 20기가 테스트만 할 거니까. 그리고 디스크 배포 방법은 씬 프로비저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씬 프로비저닝은 20기가짜리 파일, 그 가상 디스크 파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용되는 용량도 없는데 20기가짜리 파일을 갖다가 사용할 필요 없죠. 씬 프로비저닝은 한 2, 3메가 정도 되는 가상 디스크 파일을 갖다 만들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최대 20기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가상 디스크 배포 방법입니다.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이 노드 번호 컨트롤러 0번에 이제 타겟 0번.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에디트. 추가적인 구성을 해야 되니까 체크박스 체크하고 컨티뉴. 그다음에 플러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설치를 위해서 CD/DVD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피니시 누르고 가상 머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을 눌러서 CD/DVD, 데이터 스토어, IS 파일, 그 다음에 커넥트 체크하고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IS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평가판 이미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CentOS는 프리뷰어니까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CentOS를 선택을 했고요. IS 폴더 안에 CentOS 첫 번째 DVD IS 이미지 파일을 선택했고, 그런 다음에 VMware 워크스테이션과 유사하게 여기 파워 버튼을 누르면은 가상 머신 전원이 켜집니다. 아이콘이 바뀌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가상 머신 콘솔을 열면은 해당 가상 머신 전용 콘솔이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고 마우스 키보드 제어권을 갖다 넘기고요. 만약에 다시 가져오려면은 Ctrl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클릭하고 엔터 누르면은 진행이 됩니다. 설치 진행.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킵. 무결성 테스트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한글, 언어는 한글, 한국어. 넥스트. 그 다음에 키보드는 US 영어.
다음 Alt 누르고 N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니까 기본 저장 장치.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Alt 누르고 Y.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lt C 누르고 네트워크 카드 있죠? 가상 네트워크 카드 변경하기 자동으로 연결을 선택해 주고 일단 DHCP 서버로부터 IP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닫기. IP 받아오고 Alt N 다음 시간대는 아시아 서울 Alt N 다음 그 다음에 루트 계정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리눅스의 최고 권한 사용자 계정 이름은 ROT 루트입니다. 루트 여기 있죠 루트. 그 다음에 Alt Enter. 그 다음에 테스트니까 그냥 모든 공간 사용. 디스크 파티션 분할에 대한 겁니다. 모든 공간 사용. 그 다음에 Alt N. 그 다음에 파티션 정보를부터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변경 사항 기록. 그러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파일 시스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PET31이라든가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것처럼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EX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OS 설치 타입은 베이직 서버, 기본 설치, 그다음에 그냥 텍스트로 설치되니까 X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선택 눌리고 다음 그 다음에 데스탑 X윈도우 시스템 데스탑 폰트 누르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인터넷 브라우저. 그 다음에 다음을 먼저 선택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는 대략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양이 좋다든가 아니면 디스크, 서버 디스크 성능이 좋으면은 뭐한 5, 6분 만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VPN 터널링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러니까 SSL VPN 터널링을 사용하신다면은 전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이웹 브라우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닫으면은 터널링이 끊겨요. 자, 보자. 예전에 뭘 만들어 놨지? 여기까지 했네. 일단 요거는 제가 하고 여기까지 했네. 정지. 제거. 자, VMware의 서버 가상화 제품 중에 서버 가상화 제품은 VMware vSpher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 직접 OS처럼 설치하는 게 하이퍼바이저 EXXI 하이퍼바이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호스트를 갖다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vCenter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보통 테스트를 갖다 할 때는 최고 권한의 사용자를 갖다 사용하죠. 루트라든가 어드민스트레이터 계정을 갖다 사용하고, 그런데 실제 이제 밖에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갖다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정을 갖다 만들고, 계정을 갖다 만들고, 그다음에 롤을 갖다 만들어서 적당한 권한을 가지는 롤을 만들어서,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 특정 자원에, 아이고, 퍼미션, 이렇게 퍼미션을 줘야 됩니다. 퍼미션은 계정과 롤이 합해지면 퍼미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용자에게 또는 그룹에게 어떠한 롤을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뷰온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쪽에 보면은 클라우드 팀, 여기는 클라우드 어드민이라는 롤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상 머신 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가 다 됐나? 아직 안 됐네. 자, 잠깐 기다리도록 하죠. 따란. 오늘 현재 날짜가 2015년 8월 19일이고 오후 4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비가 올라온지 날씨가 좀 흐리네요. 구름도 많이 껴있고 비가 좀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공유기들은 이제 VPN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VPN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도 접속을 했다가 컴퓨터라고 좀 그러네. 서버에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N이 보통 공유기에는 오클라이언트 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10 유저 클라이언트보다는 유저죠. 실제 접속자 수, 실 접속자 수, 발음이 잘안 되냐? 뭐10 유저, 뭐30 유저, 50 유저, 100 유저 이렇게 되면은 VPN 어플라이언스를 갖다가 구매하셔야 됩니다. VPN 어플라이언스가 싸면은 한15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싸면은
돈 1,000만 원 그냥 넘어가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스코 SA540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를 통해서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 받았는데 완전 새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A540 같은 경우에는 그 SSL VPN, IPsec은 이제 동시 사용자 100명까지 커버를 하고, 이제 SSL VPN은 50명까지 커버를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IPsec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이제 다른 장비 말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A540 같은 경우에는 IPsec 구성하고 이제 퀵 VPN 클라이언트 접속으로 사용해서 이제 접속을 하니까 존재하는 계정도 접속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연결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연결 끊기 가지고 그 위주로는 접속이 안 되고 뭐 버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SL VPN 사용하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갖다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죠.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터널링을 갖다 하니까. 자, 설치가 거진 끝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재부팅 화면이 나옵니다. 주스가 어디 갔나? 자, 부트로더 초기 부팅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하고 있고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재부팅 선택을 해서 리부팅을 하면은 한번더 구성 화면이 나와요. 뭐 시간이라든가 새로운 계정 생성이라든가 케이던프를 뜰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구성 화면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구성하면은 이제 OS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환영합니다. 나오면은 앞으로, 그 다음에 라이선스 정보. 이게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라이선스 정책을. 그래서 이 CentOS은 GPL 버전 2를 갖다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노 개런티, 노 워런티가 반드시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갖다 공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책임까지 지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오픈소스 서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앞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 생성. 앞으로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생성을 하지 않고요. 루트 계정을 바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날짜 앞으로
그다음에 K-덤프는 리눅스에 문제가 생겨서 리부팅이 됐을 때 커널에 대한 덤프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냥 테스트니까 완료. K-덤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리부팅이 한번 필요합니다. 자, 리부팅이 완료됐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루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의한 암호를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탑 패널에 메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보통 리눅스는 터미널을 사용해서 관리를 갖다 하니까 프로그램 메뉴에서 시스템 도구 터미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패널에 아이콘 추가 선택하면은 상단 패널에 아이콘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하면은 마우스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VMware 2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VM 메뉴에서 게스트, 그다음에 인스톨 VMware 2 선택하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VMware 2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윈도우 7 설치할 때 VMware 2를 설치해 봤었죠. 근데 리눅스는 이제 약간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명령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만들었고 미디어에 보통 CD롬이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VMware 툴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면은 다음과 같은 파일인데 이 파일을 이 디렉토리로 카피하고 디렉토리로 오니까 카피가 돼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타르 및 지지 파일을 이제 풉니다. 그러면은 디렉토리가 하나 희생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렉토리 가서 내용을 보면은 펄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slash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펄 파일을 실행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별표. 펄 파일이 하나밖에 없죠. 펄 스크립트 파일이. 그래서 이걸 이제 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VMware 툴 설치 실행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이제 각각 눌러주면 됩니다. 뭐 엔터 누르기 귀찮다 그러면은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누르면은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해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enjoy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shut prompt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은 vm tool 데모니 떠가지고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셧다운 명령을 갖다 사용해서 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그 VM웨어 vSphere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머신 만들어서 리눅스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CentOS 6.6을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리부팅 완료되고 로그인 되면은 이제 동영상을 끝내야 되겠죠. 자, 화면이 너무 적으면은 시스템 메뉴에서 이쪽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해상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적용. 그 다음에 설정 유지 닫기. 그러면은 화면이 이제 좀 커지죠? 그런 식으로 커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 SSL VPN을 접속하기 위해서 낮은 버전의 웹 브라우저가 필요해서 윈도우 7을 설치해봤고요. 평가판 설치해봤고 그 다음에 그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SSL VPN 접속하고 터널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명령창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IP가 이제 설정이 됐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지에 있는 서버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격지에 VM의 vSphere 5.5 평가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vSphere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윈도우 7 평가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계정을 갖다가 계정과 패스워드 그 다음에 IP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접속하고 가상머신 만들고 이제 OS 설치까지 해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SSL VPN 접속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이제 VPN 서버 접속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약간 인터페이스가 틀리고 기능이 좀 틀릴 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